선생님. 예. 저번에 IT 교육할 때 리페어 수정하는 법 배웠는데 기분 조정도 한번 도움을 보여줄 수 있나요? 어, 보여드려야죠. 어, 알겠습니다. 네. 아, 구멍 들어간 게 없는데. 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저희 제자가 아까 전에 이제 기공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시편이 없어가지고 때마침 생각해본 게 뭐 현실감도 좀 느낄 겸 용접하는 중에 제가 이거 가스를 한번 잠가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스를 잠그게 되면, 지금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를 잠그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공이 들어갈 테니까 학생들이 몰래카메라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고 기공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지금 제가 한번 잠가 보겠습니다. 가스를 잠갔어요. 지금 용접을 계속 하고 있는 듯한데, 예, 가스를 계속 잠가가지고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지금 제가 한번 잠가 보겠습니다. 어, 시끄러워! 있는데!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저희 보는 제자가 이 기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는데 아주 때마침이로 기공 들어간 시편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기공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공. 보통 기공이 들어간 이유는 가스성이 가장 많은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해서도 가스가 이제 보호를 못하게 되고 가스 압력이 떨어지거나 가스가 없거나 혹은 이 모재에 이물질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기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스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는데 기공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단 기공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서 일단 오늘 요걸 수정하는 걸 한번 배울 텐데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만 여러분들을 모은 게 아니고 이 가장 중요한 거 기공이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라인더를 하고 나서 기공이 제거가 될 때까지 그라인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계속 받아보면 기공이 어느 순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판 지점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야. 판 지점이 우리가 초층이 있고 두 번째 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라인더를 팠는데 그냥 두 번째 지점 이상 핫패스 이상 올라간 상태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는 그냥 파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라인더를 팠는데 초층까지 들어갔거나 초층 인접부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수정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 이유가 뭘까요? 수정을 하면서 용접 다시 재수정을 할 때 백이 데미지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을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수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가까이 약간 자, 그러면 넘기세요. 그럼 한번 이걸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조심하시고 여기 탈 때는 그라인더를 한쪽으로 잡고 핸드 손을 잡고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구멍을 보이죠? 그라인더를 가깝게 구멍을 보이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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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계속 타고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어때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보이죠? 이게 한 번에 파면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한 번에 파는 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많이 파면 팔수록 불리하단 말이에요. 왜?
초층 인접부까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루트패스가 가장 힘들잖아요. 루트패스를 제거하게 되면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게 파면서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파면서 기공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이제 수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파볼게요. 영상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주 약간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번만 살짝 더 제거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용접을 할 건데, 용접을 할 때 기공이, 자. 이제 기공이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라인더 기공이 지금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최대한 얇게 들어갔다고 치고 더 이상은 기공이 없다고 했잖아요. 육안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안에 있을지 없을지 확신은 안 돼. 안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돼. 여기가 초층 인접부까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용접봉을 대고 용접을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얼마 안 판 상태에서 이 기공이 확인이 되고 제거가 됐으면 초층에 처음에 용접을 할 때 보시면 빈토치를 한번 돌려주게 됩니다. 빈토치를 네,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빈토치를 자, 빈토치를 봐봐요.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주게 됩니다. 약간 슬래그물 같은 거 있죠? 근데 뭐 물이 막 튀거나 그런 건 없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선이 조금 더 약해야 돼. 이게 슬래그물 같은 게 아주 약간은 보이지만 물이 막 버글버글 끓는다거나 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공이 제거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기공이 빈토치를 돌렸는데 튀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조금 더 아직까지 기공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사살을 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때 빈토치를 돌릴 때 혹시나 초층까지 인접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냥 빈토치를 돌리면 백이 어떻게 될까요? 데미지를 먹는단 말이야. 백이 빨림, 우리 백 빨림이 생기거나 알트 교육할 때 배웠죠? 혹은 백에 데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 내가 팠는데 깊이까지 들어갔다 이럴 때는 와이어를 대고 확인사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슬래그가 낀 거 살짝 제거해주고 나머지 프로세스대로 파이널까지 용접을 하시면 기공 수정이 끝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저 오늘 질문하셨는데 이해되시죠? 기공 그냥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기공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겹겹한